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디오 전문 게임 유튜브 조밤은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쿠라 사이를 캐릭터 분석 전격 해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쿠라 가도록 하죠. 상대는 랜덤으로 갑시다. 아 그래요. 어? 여기 사쿠라 전성기 맵인데? 사쿠라의 처음 이제 가방이 브랜드 가방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맵 아닙니까? 여기 알죠? 어. 사소리 거기? 어. 치유할 뭔가? 짝짝꿍 했던데? 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간평타부터 가도록 하죠. 자 중간평타 보면은 이렇게 평타를 끝내버리고 밀어버림이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도 이제 다 소개했던 영상들에서 특히 나루토 영상에 소개했던 부분에서 다 있었던 부분인데 자 사쿠라는 평타가 끝나도 밀어버림이 약합니다. 힘이 정말 센 것 같지만 나루토보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일어나서 바로 대시해버린다? 혹은 그냥 걸어온다? 이러면 차크라체도 쟤 뭐야 나 가드하기 바빠요. 이런 부분 처음부터 이 캐릭터를 칭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평타 가겠습니다. 이건 실수. 자 띄우기가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느리게 오일을 넣으면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야 더 느리게 해야 되니? 내가 이렇게 힘은 좋네. 기모찌. 와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우기는 부분이 아니라 사쿠라가 너무 반정이 안 좋습니다. 띄우기 후에 5위 넣는 건 불가능하네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넣을 수 있는 유저가 많지 않을 거예요. 넣은다고 할지라도 타이밍을 외울 수는 없을 겁니다. 야, 이 부분은 진짜 저도 이러고 싶진 않지만 정말 사쿠라가 너무 반정이 안 좋네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야 이게 방금 같은 장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아예 관통을 해서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옆으로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시점은 여기 맞아요. 몸이 맞아야 되는데 겨드랑이 쪽으로 지나가더라고. 이게 지금 판정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얘가 이게 왜 이러지 판정이. 이게 내가 볼 때는 오이가 판정이 그니까 뭐 얘가 임팩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냥 달려가서 이 주먹 판정 받는 것 같거든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 잘 이해가 되진 않네요. 아무튼 솔직히 저는 사쿠라 별로입니다. 그리고 아래 평타 근데 아래 평타는 굉장히 좋아요. 아래 평타는 마지막 팔꿈치가 정말 셉니다. 이 데미지가 위에 평타 중간 평타 아래 평타 중에서 가장 셉니다. 자 우리 잡기가 파이터 수준급으로 진짜 굉장히 강하고요. 왜 파이터라 그러냐 초근접 잡기 여기서는 안 잡혀요. 진짜 여기서 여기서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잡기가 되거든요. 거의 파이터급으로 잡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롱리나 가이보다 임팩트가 없는 최순린자예요 진짜로. 잡기가 파이터 수준급으로 마치 인수를 쓰지 않는 닌자 그냥 정말 K1 보는 것 같은 기술 들어가는 잡기 같죠 거리가. 자 그리고 인술은 원거리지만 원거리에서는 너무 느려서 비효율적입니다. 원거리 인술이지만 원거리에서 쓰면 안 되는 인술이에요. 이제 죄송한데 진짜 사쿠라가 너무 안 좋습니다. 판정도 판정이고 캐릭터가 너무 안 좋아요 진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술. 이걸 누가 막겠냐 얘들아. 이걸 누가 막겠어. 이걸 누가 막겠냐고. 이걸 지금 누가 막겠어. 저렇게 진짜
놔두지 않는 이제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가는 동안 와 저거 뭐지 하고 이렇게 걸어만 가도 피합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걸어만 가도 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쿠라 인술은 원거리지만 원거리에서는 쓰면 안 돼요.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쓰면 이건 먹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쿠라를 가게 되면은 어차피 뭐 다른 모션 자체가 원거리 없기 때문에 뭐 평타를 뭐 때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원거리를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근거리로 가는 게 제작진 사쿠라 혐오설 나왔고요. 자 그리고 5위는 근중거리 중에 뭐 무난합니다. 그래도 진짜 중거리까지는 아니지만 근중거리 한 이 정도에서 맞을걸요? 그쵸? 어우 정말 아프겠네요. 예 5위는 근중거리에서는 무난한 편이고요. 자 그리고 스틱어택은 차크라 대시처럼 대시 후에 평타 연계가 가능한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K1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스틱어택 보여드릴게요. 자 스틱어택 일단 거리부터 확인하죠. 아 이 정도 거리입니다. 그렇게 길진 않은데 아, 이 정도 거리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차크라 대시처럼 딱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평타가 연계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달려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차크라를 쓰면 이게 원래 차크라가 달아요. 지금 원래 차크라가 다는데 이렇게 원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차크라 대시를 쓰면 차크라가 달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쓰게 되면 차크라가 달지 않고도 스틱어택을 쓰게 되면 차크라가 달지 않고도 여기서 바로 달려들어서 이렇게 평타 부분을 연계해서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간 평타거든요. 이거를 뭐 추가적으로 연계한다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가. 아 짧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서 위에 평타로 이렇게 칠 수 있죠. 모든 평타를 연계 가능합니다. 스틱어택은 차크라 대시처럼 대시 후에 평타 연계 가능하고요. 수리검은 일반 수리검입니다. 일반 수리검. 풍마 수리검이나 그러진 않아요. 제작진 사쿠라 염호설 게임 제작진. 자,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이 캐릭터는 각성 갑니다. 각성 가게 되면은 위 중간 아래 평타 모션이 똑같고 평타 후에는 강한 밀어버림이 생깁니다. 얘는 강한 밀어버림이 원래 다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각성 가지 않고 그냥 치면 원래 이 정도 밀리거든.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 정도 밀려. 아까 나루토 했을 때 봤지. 그게 이게 각성 가기 전에 이 정도 밀려야 됩니다. 각성 가기 전에는 이렇게 안 돼. 이 캐릭터는 각성 가서야 이렇게 밀립니다. 각성 가서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션을 각성하게 되면 하나밖에 없어요. 위 중간 아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 지금 방금 위에 평타 했고요. 아래 평타 보세요. 평타 모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데미지는 엄청나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쿠라의 각성 평타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뭐 K1 같죠? 진짜 보면은 자 그리고 인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술은 차크라 대시처럼 대시 후에 평타 연계 가능하고요. 약간의 대시 데미지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평타 연계 가능합니다. 거의 K1 선수예요. 내가 처음에 사쿠라를 썼을 때 진짜 각성가서 인수를 기대하고 한번 써봤어. 근데 이게 다야. 이게 데미지가 다야.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장명이 뭐 금호건이 이렇게 써져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들어가지? 계속 고민을 하고 내가 잘못 맞췄나?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사쿠라 인술이 그겁니다. 각성가서 인술 쓰게 되면 차크라 대시처럼 대시 이 정도 데미지 주고 여기서 평타를 계속 누르라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해서 평타를 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술은 차크라 대시처럼 대시 후에
평타 연계 가능하고 약간의 대시 데미지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포인트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잡기 가도록 하죠. 잡기는 거리가 조금 길고 상대가 점프에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상대가 점프를 해도 약간 들어갈 만한 그런 동작이에요, 사실 이게. 잡기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잡기인데 거리가 조금 길고요. 상대가 점프를 해도 아마 이 발꿈치 찍힐 겁니다. 이게 사쿠라의 이제 그 전작에서 각성 갔을 때 인술이 이 모션이 이거였는데 사실 뭐 그래요. 네, 열심히 쓰세요. 그래도 이게 그나마 사쿠라 지금 캐릭터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죠. 왜냐면 평타 빼고는 사실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수리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각성가도 수리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스틱어택. 스틱어택은 이제 민달팩이를 소환하는데 가드를 많이 깎는 용도로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가드를 한 상태에서 스틱어택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나 두 번 정도 쓰게 되면 이제 가드가 깨져요. 이런 식으로. 저 사이를 이제 또 노리는 거야. 아니, 뭐야 이거? 우와, 나 지금 나 처음 알았어. 야, 이게 근처에서 쓰면 안 돼? 야, 사쿠라 판정이 왜 이러지? 전체적으로 캐릭터가 이거 이상한데, 이거 너무 심한데요. 야, 이씨, 야, 대전 도중에 정확히 그래 지금이야 여기야. 이게 무슨 마무리 액션이냐? 이게 무슨 마무리 액션이면 모르겠는데. 야, 이거 하나 가드 깨려고? 글쎄요. 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닌자 대전 사쿠라 캐릭터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스틱어테 좋을 거는 칭찬해야죠. 이게 맞추기만 한다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또 왜 이래? 사쿠라 불쌍하니까 좀 맞아줘. 그치. 가드가 깨게 되면은 가드만 깨게 되면 굉장히 또 좋은 카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사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이에서 채널 안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이가 정말 좋거든요. 일명 로또캐입니다. 아, 참고로 하루노 사쿠라, 자, 보시면은 더 라스트 사쿠라가 있는데 백호의 술에서 만개 앵마충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만 달라요. 기술만 다르고 추가적으로 조마문 유튜브 구독해 두시면 이제 5위 전 5위 영상을 제가 모음 영상 하나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5위 모션만 다르고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다음 4위로 가도록 하죠. 잠깐만, 사이가 비주얼이 많이 없으니까 상대를 바꾸자. 좀 강한 애로, 불쌍하니까. 자, 사이 가겠습니다. 사이의 힘을 보여드려. 자, 갑니다. 중간 평타부터 가죠. 아, 가드 돼 있구나. 중간 평타를 보면은 굉장히 17연타를 때려요. 이게 일단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점이에요, 이게. 평타가 끝나고 밀어버림이 강한 건 이건 잠깐만. 스티커팅이 나갔고 이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밀어버리는 건 좋아요. 엄청나게 멀리 날려버리는 건 이거보다 더 멀리 날아가요. 사실 엄청 큰 맵에서도 더 멀리 날아가는데 안 좋은 점이 뭐냐, 갉아먹을 수 있는 그 동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타 한타가 센 게 하나도 없어요. 얘 동작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타 한타가 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다가 바꿔주기를 이미 눌러도 데미지를 많이 안 받아 있어요. 뭐 나중에 가서도 중간 평타 그렇게 세지는 게 없어요. 막타를 거의 때려도 그렇게까지 강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중간 평타 마지막 막타 보면은 끝까지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초보라고 할지라도 이거 뭐지 뭐지라고 해도 순간적인 바꿔치기를 써도 사이는 뭐 중반 이후에 맞더라도 데미지를 그렇게 많이 맞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이는 중간 평타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위평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죠. 위평타 동작은 이렇게 되고요. 자, 역시나 띄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이 연계라든지 인술 연계도 가능해요. 이 부분은 캐릭터마다 다 띄우는 수준이 다 다르고 오이나 인술의 타이밍을 다 다르고 저도 지금 발매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두 다 알고 있진 않기 때문에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가 인솔 자체가 하단 판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대가 누워있어도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요. 상대가 누워있어도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초보분들한테는 이 캐릭터가 훨씬 좋습니다. 자, 위에 평타를 이렇게 때려주면서 상대가 만약에 내가 아차 싶어서 놓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차 싶어도 놓쳐도 위에 평타 이후에 인수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다 넣어줄 수도 있겠고요. 이래서 사이는 야, 이거 오히려 초보분들이 다루기에는 가장 좋은 카드다, 정말 좋은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이도 한 번만 시도를 해볼게요. 안 될 것 같... 잠깐만, 차크라가 없어. 안 될 것 같긴 한데 사이가 오이가 좀 느린 편이에요. 되네요. 사이가 오이가 약간 뒤로 가면서 느린 편인데 어떻게 제가 한번 넣었습니다. 요럴 때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따봉 한 번씩 눌러주는 타이밍이에요. 아씨, 사쿠라는 그렇게 안 들어가더니 진짜. 그래,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자, 아래 부분은 아래 평타 들어가겠습니다. 아래 평타는 제일 세고요, 마지막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아래 평타는 마지막 부분이 제일 세요. 그리고 위, 아래, 중간 평타 중에서 가장 셉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알고 보면 위 평타 이후에 뭐 인술이나 오이도 넣기 쉽고 상대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의 평타가 딱 들어간다면 아차 싶어서 내가 놓쳤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인술이 들어간다는 거,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딱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인술 따다닥 쓰면 딱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아, 진짜 사쿠라가 원망스럽네요. 예, 이제 이렇게 내가 연습 많이 해왔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사이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여러가지 다 좋습니다. 중간 빼고는 위 아래는 다 좋습니다. 평타가 60% 이상이에요. 이 정도면 좋은 점이. 잡기, 잡기로는 중거리가 매우 좋고요, 선딜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밀기가 매우 좋아요. 안 좋은 점이 없어요. 일단 얘를 빼야겠다. 봤어? 맵, 거의 맵에서 맵 끝을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거리야.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이 정도 쓰면, 이건 너무 내가 그래, 이건 내가 너무 양심 없었다. 이 정도에서 쓰면 잡혀요. 이게 이렇게 이 거리에서도 잡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막 반격을 당하고 있었어, 내가 이제 바꿔치기 없어, 그럴 때 이제 잡기를 한 번씩 딱 써주면 딱 잡기도 쉽고 일단 밀쳐낸다는 거예요, 멀리까지. 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릴게요. 절대 여러분들 사이를 무시하면 안 돼. 사이가 진짜 약해 보여도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어줘. 그렇지. 고마워. 야, 너 뭐한 거야 지금? 이거 가드해야겠는데? 내가 형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자, 간다. 야, 간다. 간다. 사이 잡기 간다. 야, 뒤에 공간 많습니다. 간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내 뒤로 날려 보내는구나.
야,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잡아버려야겠다. 여기서 잡았을 경우 그럼 뒤로 날려보내니까 여기 맵 끝이 날려보냈죠 지금. 맵 끝이 날려보냈어 거의. 이 정도는 사이 잡기가 좋고, 멀리 날려보내게 되면 그 시간대 이제 각성하니까 차크라 많이 못 채우는데 차크라를 이렇게 채울 수 있겠고요. 가드라든지 뭐 서포터 게이지를 채우는데 굉장히 유용한 시간을 벌 수 있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인술계의 로또죠. 기모아도 다 맞는 게 아니다. 이게 정말 캐릭터 중에 로또캐가 많지 않은데 사이는 인술이 로또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술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호랑인가 이게 이거 날려보내는데 데미지 잘 보세요. 저만큼 맞을 때가 있고 이만큼 맞을 때가 있어. 이건 나한테 묻지 마세요. 이거는 세 마리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안 겹칠 때가 있어요. 이게 가까이 있어도 가까이 쓰면 당연히 뭐 더 많이 맞겠죠. 더 많이 맞겠는데 이게 거의 거의 로또야. 로또 기모아서 쓰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가까이서 쓰면 다 맞나?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나 안 맞지 지금. 기모아서 썼어. 기모아서 쓰면 원래 데미지가 더 세야 돼요. 근데 이게 로또야 로또. 이게 다 맞으면 데미지 저렇게 세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 안 맞을 때가. 이거 지금 다 맞았어요. 마지막은 지금 한 대가 안 맞았나? 이게 하단 판정 받으니까 어차피 다 맞긴 하겠는데 이게 다 맞을 때가 있고 데미지가 진짜 세질 때는 엄청 세져요. 그랬다가 또 안 맞을 때는 또 안 맞아요 엄청.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영상 촬영할 때는 굉장히 또 다 맞아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네. 왜 이렇게 세지 사이? 여러분들 사이 합시다. 여러분들 사이 합시다. 사이가 진짜 나 이만큼 좋다. 저 한 마리 빗나갔어. 칭찬하는데 이씨. 그래요. 저 정도는 여러분 애교로 봐줘. 사이가 좋아요. 로또지만 로또 당첨 확률이 높은 캐릭터예요. 사이를 해야 돼 여러분들. 자 우리 오이는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거리에서 들어갔려나? 미쳤어 얘들아. 여러분들 사이 해야 돼 사이.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응당 사이 해야 되는 각이에요.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게 모션이 굉장히 그 높게 뛰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래에서도 받고 하단도 받고 상단 판정도 받는다는 거. 상대가 점프를 해서 피하지를 못해 이거는. 거의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수 같은 경우는 뭐 공중 이제 아주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중에서 가드를 하는 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공중에서 점프만 하는 애들 있어요. 저거 피하려고 2단 점프만. 왜냐면 이게 2단 점프를 했다가 바로 대시를 박아버려서 상대가 뒤를 따서 역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반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5위를 쓰면 이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가드하는 선수가 아니라 그냥 뭐 위에 이렇게 가서 대시로 이렇게 어차피 저거는 뭐 거리가 안 되겠지라고 이제 2단 점프하다가 근데 2단 점프해도 사이에 5위는 맞습니다. 오이를 했을 때 2단 점프로 피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고수들한테.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사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가 다루기 쉽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로또를 확률이 높다. 근데 중고수가 이렇게 하다가 당하기도 쉽다? 그럼 뭐다? 해자다. 이거는 초보가 정말 잘하는 랭크 게임에서 상대를 만났을 때 혹은 플레이 매치에서 높은 상대를 만났을 때 사이를 고르면 웬만한 캐릭터보다 승률이 높을 수 있다. 내가 운명이 내가 이겨야 된다. 상대 승률이 높다 그러면 사이를 골라야 됩니다. 진짜 사이가 진짜 이 캐릭터가 어떤 뭐 애니메이션 70-80년도에도 나올 만한 그런 길거리 걷는 엑스트라 얼굴처럼 생겨서 그렇지 정말 진짜 얘가 존재감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 이 부분 제가 정말 재발견해주고 싶었어요. 스티거택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스티거택은 평범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한방 데미지도 아니고 사실 언제든지 바꿔치기 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사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려주고 유저에게 구력감이 좋을 때 농락용으로 쓰면 모를까 그냥 평범합니다.
자, 그리고 수리검 보여드릴게요. 수리검이 또 수리검계 로또예요. 그래서 일명 로또캐입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일반 수리검. 일반 수리검 이상이 없어요. 잘 보세요. 두 개 안 들어갔어. 두 개 안 들어가? 어. 이게 수리검계의 로또입니다. 이게, 어. 이게 진짜 수리검계의 로또예요. 이게 거리상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 한 마리 안 들어갔죠? 어. 근데 이게 네 마리가 다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 또 한 마리 안 들어갔네요. 이게, 아, 또 한 마리가 안 들어갔고요. 어, 이게 수리검계 로또예요. 이게 수리검계 로또예요. 어, 어. 근데 나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어차피 수리검은 맞추나 안 맞추나 데미지 다 거기 아닙니까? 오히려 나루토 작가가 그래도 사이는 좀 좋게 생각했죠. 그래, 너는 캐릭터가 인지도가 많이 없으니까 안 좋은 거는 별 차이 없는 걸 안 좋게 해줄게. 그리고 좋은 네 개 다 들어갔네. 다섯 개. 새끼들이 안 좋은 걸 얘기하면 꼭 좋아지네요. 예, 영상 촬영을 반대로 해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이게 이게 정말 좋은 카드예요. 다 들어가 아시오. 다 들어가. 그래. 수리검도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탑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가 지금. 어찌됐든 정말 강한 카드고 각성 갑시다. 자, 모션은 각성가도 중간평타 모션 똑같습니다. 모션 똑같아요. 중간평타 모션 똑같아요. 근데 중간평타가 굉장히 세졌죠? 아래평타, 아래평타는 모션 중에 가장 셉니다. 위에 평타, 중간평타, 아래평타 중에 모션 중에 제일 세고요. 그리고 위평타 역시나. 자, 인술 연계 가능하고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데미지 다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한 대 때리면 거의 체력이 60%는 아니지만 40%? 40% 정도 다는 건가? 한 35에서 40% 정도 거의 달기 때문에 정말 각성각이 되면은 위에 평타, 아래 평타 굉장히 강해집니다. 중간 평타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인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를 가게 되면, 각성을 가게 되면 사이는 새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일반 인수에선 새가 추가가 안 돼요. 근데 기 모아서 쓰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호랑이 다섯 마리. 저 데미지 왜 저래? 이게 역시나 로또입니다, 여러분들. 로또캐예요. 자. 야, 가만히 있어봐. 그래, 응당응당. 이거 보세요. 데미지가 아프죠? 안 아플 수가 없어, 저게. 저거 봐, 자, 이게, 약간 로또 캐릭터기 때문에, 약간 잘 생각했어. 이거 봐, 야! 야, 방금 봤습니까? 방금 다 들어가면 차크라 떨구는 양 보세요, 여러분들. 차크량 떨구는 양 봐, 저 체력이랑. 이거 보세요. 사이가 진짜 인생 로또캐네. 이게 각성 갔을 때 기 모아서 인수 쓰는 거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좀 근접에서 쓰는 게 확률이 좀 높네요. 초근접에서 쓰면 다 맞으려나? 이건 잊으세요, 여러분들. 머리상에서 이건 잊으세요. 그래도 체력 많이 달았잖아요, 그치? 몇 개 빗나가는 건 잊어. 자, 잡기. 잡기는 각성 가도 똑같습니다. 이게 조주기가 역시나 좋고요. 자, 그리고 수리검. 수리검도 역시나 수리검도 똑같고요. 몇 개 빗나갈 수 있어요. 그래, 다 맞아 주시네요. 로또 확률 좋죠. 그리고 스티거택. 스티거택 역시 평범. 스티거택은 뭐 평범합니다. 워낙에 캐릭터가 좋은 판정을 받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특성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기술은 거대거위 두 명을 소환하는데 이제 데미지 한 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요. 내가 만약에 지금 체력이 많이 없다 그럴 때는 이거를 써주고 가드를 하고 있으면은 상대는 눕고 나는 가드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이합시다. 진짜 좋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도 거리가 꽤 길어요. 내가 거리를 많이 재보진 않았는데 한번 거리 한번 재볼까요?
이 정도에도 들어가려나? 여러분 사이합시다. 어 이거는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어, 직접 가지도 않고 가드까지 해주면서 데미지도 하는 거 보세요. 어 이게 지금 굉장히 금방금방 채워져서 한 대여섯 번은 쓸 거예요. 각성 끝나기 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사이의 모든 걸 알아봤고요. 어 진짜 존재감이 없는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정말 강한 캐릭터입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사쿠라 사이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꼭 따봉 표시 손가락으로 따봉 표시 꼭 100명 200명씩 200명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만간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상으로 캐릭터 분석 해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